여러분의 계좌를 쏙쏙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월요일 프로그램 힘차게 출발합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변동성 큰 시장 이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미국에서 또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를 했었고 전쟁에 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여파입니다. 이제 연말 배당 시즌이 돌아오는 만큼 전문가들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집중해 보자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머니 키워드림 출연자인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 이미 이런 배당 관련주들 선취매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지난 9월에 9월부터 계속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미 통신주 그리고 은행주들이 한 차례 공략주로 나갔었죠.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남은 배당주 증권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준다고 하네요. 오늘도 집중하시기를 바라면서 내울매매 전문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월화수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정혁 차트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작은 나의 가슴에 쓸쓸한 웃음 지우개.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주말 동안에 푹 쉬시고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또 매매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는 월화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우리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자, 여러분 주식 투자자는요. 모든 뉴스를 가져다가 뭐예요? 그렇죠. 주식과 연관을 시키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럼키스병, 그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그렇죠?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공략한 종목들, 금요일서부터 째려보고 있었던 종목이죠. 바로 JCN 시스템. 우리가 오전에 바로 공략을 해갖고 15% 이상의 수익을 지금 달성하고 막 방송국으로 막 왔습니다. 함께 매매해서 수익 내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김사부님과 함께하는 방에서도, 그죠? 우리, 여러 가지 현대바이오, 그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들을 많이 지금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해서 여러분들이 주말 사이에 내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만 차트 보면서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해외 증시 상황과 국내 증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5%를 돌파를 했죠. 그러면서 조금 하락한 가운데 마감을 했는데, 자, 뉴욕 증시의 하락과 파월 의장은 금리가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추가 긴축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전쟁에서 양측의 지금 사망자가 6,000명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빅테크의 실적은 혼재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테슬라는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승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상승한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난주에 많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급체 국리의 상승과 유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뭐예요? 부담과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외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없었는데 지난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이렇게 많은 상황과 고환율 속에서도 뭐예요?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은 어때요? 야, 이제 너희들 바닥을 확인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섹터로 먼저 들어오겠습니까? 어느 섹터로 먼저 들어올까요? 지금 여러분 조금 있으면요. 다다음 달이면 배당이에요, 배당. 그죠? 12월 배당 주들, 분명하게 배당 관련 주들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분명히 욕심을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공략을 했던 은행 관련 주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미 선점을 해서 지금 꽤 큰 수익을 지금 거두고 계실 겁니다.
내가 배당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을 받기 전에 뭐예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으로 인한 상승폭에 대한 이익 실현을 하고 나는 나올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계속적으로 개인의 신용 물량이 축소되는 흐름들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증시가 좀 반등을 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뭐예요? 내성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관심 있게 가져볼 체크포인트 바로 배당주를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금융 관련 섹터인데요. 배당 시즌, 배당 정책의 자유화 기대감에 금융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차트 매니저, 네. 아니, 난 말이야. 남들처럼 막 몇억씩, 몇십억씩 큰 물량을 넣어가지고 배당을 받으면은 모르겠는데, 나는 시드가 별로 없어. 나는 조그맣게 소액으로 하는데, 그까짓 거 그 배당 안 먹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소액으로라도 들어가 있으면은요,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 결코 작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배당 기일에 맞춰서 배당락 맞지 않기 위해서 먼저 수익 실현하고 던지고 나오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앞으로 몇 달 남았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중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배당 섹터를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관심 종목으로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방망이를 조금 중간 정도 잡고 이렇게 투자를 할 때에는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하지만 노란톡방에서는 어떻게 해요? 네. 방망이 짧게 잡고 지금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목요일, 금요일, 오늘 오전까지 해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 냈던 종목 또 들어가고요. 제가 금요일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덧코디라고 하는 종목이 있었죠. 우리가 그거 수익 내고 또 들어가가지고요. 추격해가지고 오늘 또 5%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JCN 시스템 어때요? 째려보시라 그랬죠. 째려보고 있다가 우리는 안전하게 오늘 대응을 해갖고 또 큰 수익을 냈고 또 수익 낸 금액으로 다음 종목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만큼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할 종목과 조금은 길게 가지고 갈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H투자증권서부터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길게 보세요. 항상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된다? 길게 봐야 된다. 그러면 길게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점과 저점에 있는 고점과 저점을 체크하고요. 현재의 단기 저점도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단기 고점과 저점을 체크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위치에 와 있습니까? 아니,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 정도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들보다는 뭐예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의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현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현재 이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왜? 왜? 너희들 뭐가 문제였던 거야? 너희들 왜 이렇게 올해 22년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22년서부터 지금까지 재미를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요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추세 라인을 그어 보았더니 저점을 찍어주고 우상향으로 하는 변곡점이 발생을 하였고 1년 내내 뭐예요? 22년에 매매하셨던 분들은요.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을 제외하면 재미있던 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아이고 지겨워. 언제 올라오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서 우하향을 하던 추세에서 우상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변곡점 확인하시라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위에서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데 요때 당시에 왜 그랬니 하고 나서 실적을 딱 갖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해서 크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했죠.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컨센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뭐예요? 배당이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배당을 노리고 외인들 입장이라든가 다른 투자자들이 분명하게 밑바닥 부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거기에 굉장히 수상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어요. 과연 누가 여기에서 들어왔냐 이거죠. 누가 여기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락하던, 이렇게 하락을 하던 추세를 여기에서 돌려놓느냐 이겁니다.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추세의 변화가 생기는 변곡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점 관리를 하면서 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차트예요. 네. 오전에 막 매매하다가 중간에 딱 켜놓고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매매 안 해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때 매매 안 해요. 우리는 항상 눌림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맞죠? 자, 중요한 라인에서 지금 현재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라인을 두 군데를 그어왔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기 그죠? 여기. 여기에서 분할로 매수에 참여를 해봐도 되겠다. 초심자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한 주 또는 두 주 가지고 연습하셔라. 아시겠죠? 공부가 먼저다. 주식은 학습이 병행이 안 되면 수익이 난다 안 난다? 나기는 하지만 꾸준하게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시냇물, 아주 작은 통로에 물을 확인했으니까 뭘 봐야 돼요? 그렇죠, 큰 물줄기를 보셔야 돼요.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도 저점을 찍어준 이후에 계속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저점을 관리하면서 우상향으로 추세를 돌려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아니, 재무 괜찮아요. 그죠? 거기다가 배당도 많이 줘요.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까지 동반이 됐어요. 외인들이 만약에 다시 한국 시장으로 입성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기에 어떤 섹터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우리 NH투자증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래 에셋 증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점과 저점을 확인을 했더니만 얼라리요? 21년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요. 계속해서 우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요 라인을 싹 보니까 언제예요? 22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니, 너희들 빠질 거면 계속 빠지지. 왜? 왜 이 라인서부터 저점을 관리하면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가둬 놓았을까요? 그죠? 수상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구간서부터 요 구간까지만 확대를 해서 보자. 해서 싹 봤더니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동반되는 거래량이 없었고 하단 부분에서 많은 거래량들이 동반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점을 관리하는 모습들마저도 확인이 되었는데 분명히 우리처럼 9월이나 8월 말 정도에 이제 추석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때요? 미리 선점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눌러버렸어요. 잔뜩 눌렀는데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눌리는 하락은 뭐라고요? 그렇죠. 기회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시금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니, 너희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왜 그럴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실적을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 하단에 있는 배당을 보세요. 배당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다. 그죠?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으면은 매수 안 해요. 안 합니다. 올라갈 땐 절대 매수 안 해요. 어때요? 내려오고 있어요. 음봉으로 눌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건데, 자, 3일간의 상승폭에 관련되어 있는 소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분할 매수 구간이 명확하게 잡혀 있죠. 여기에다가 대기 매수를 해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심자는 한 주 또는 두 주만 가지고서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요 월봉에 대해서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큰 물줄기들을 좀 보셔야 돼요. 월봉상에서도요 저점을 확인을 하면서 소화시킨 물량을 조정을 주고 나서 저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뺄 거면 계속 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가 막 중요하다, 국채금리, 10년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배당주도 마찬가지인데 뭡니까? 국채, 뭐예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회사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채가 뭐예요? 달러예요. 달러는 뭐예요? 기축통화예요. 그죠? 가장 안전한 거죠. 안전자산인 거죠. 금값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눌렸다가 지금 막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안전자산. 자, 달러만큼 나라에서, 미국에서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투자하겠습니까? 국채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금이. 자, 그런데 마찬가지,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배당을 주는 주주 친화적인 종목들은요, 여러분 연말에는 반드시 공략을 해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뭐 산타랠리다, 윈도우 드레싱이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제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다 원포인트 다 해드렸죠. 그러니까 그러한 종목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미래에셋 증권도 여러분들이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평선과 거래량과 추세선과 매직기간. 제가요, 지난주에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상담 신청하셨던 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좀 했는데 제가 좀 마음 아픈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어떤 분이었냐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뭐냐 그러면 감자 캐시다가 이제 상담을 하신 건데 기존에 다른 어떤 리딩을 받으셨나 봐요. 근데 죄다 물려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손절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손절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뭐예요?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내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기준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요 네 가지. 이것춤에.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은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하는 종목들이요, 이제 기준 다 잡아내실걸요? 지금 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왜 안 나갈까요? 4월서부터 지금 노란톡방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니까요? 왜 안 나갈까요? 무언가라도 계속 배울 수 있으니까 안 나가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이 기준 반드시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것들 중에서 이 네올 매매, 우리 김사부님의 그 5가지, 6가지, 7가지 많은 매매법도 있지만 차트 매니저의 네올 매매 또한 여러분들 굉장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매매 패턴이죠. 뭐예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눈에 금방 들어온다는 얘기죠. 세 가지 선이면 끝납니다. 선 많이 그을 필요도 없어요. 선 세 가지만 딱딱딱 그어놓으면 끝나요. 거기에다가 올라갈 때 매수하지 않고 어디에서 매수해요? 그렇죠. 눌림에서 매수를 해요. 우리 지금 최근에 방망이 짧게 잡고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한 종목들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노란톡방에 오시면은요. 우리 김사부님, 저 그리고 우리 수석 매니저 해갖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어요. 함께 하실 분들은 오셔서 교만함 버리고 자만심 버리고 내가 너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가짐 말고 그래 내가 너한테 무언가 하나라도 배워갈게 라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면은요 분명하게 따뜻한 연말을 보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우리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얼굴 뵈니까 에너지 넘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차트 매니저와 함께 오늘 증권 관련주 핫테마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미래에셋 증권과 NH투자증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실적 발표까지 있으니까 이후에 또는 전후로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배당주 탄탄한 주식뿐 아니라 빠른 매매가 필요하신 분들도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정보 접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TV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이 네모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이 네모난 부분이 잘 들어찰 수 있도록 인식을 시키시고요. 제대로 스캔이 된다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는 링크가 뜰 겁니다. 손가락으로 그 링크 가볍게 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때 참여 코드 설정돼 있는 것은 7788 숫자 네 자리이니까요. 정확하게 7788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가 잘 스캔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포함해서 답신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링크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88 똑같이 입력하시면 입장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주식 정보와 노하우 그리고 공부도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루에 더도 덜도 말고 한 20분 정도만이라도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참 와닿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강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니저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에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저하고 계속 이렇게 말씀 나누셨던 분들이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제가요, 나이가 많아요. 제가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주린이에요. 이제 시작한 지 4개월 됐어요. 이제 시작한 지 뭐 1년 됐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누구랑 하는 거예요? 기계랑 싸우는 겁니까? 뭐 터미네이터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고 파는 시장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심리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은 내 스타일을 먼저 아셔야 돼요. 내 스타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내가 단기적인 성향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향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먼저 하시라고 아주 그냥 입이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입이 닳도록.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왠지 아세요? 아유, 그냥 나는 하나 들어가서 수익 내면 돼. 아유, 5%, 7%, 아이고, 10%, 아이고, 감사. 다른 종목은 뭐예요? 그냥 매매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잠깐 수익이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퇴출당하실 수도 있어요. 네,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전에 내가 단기적인 성향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향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먼저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관리서부터 대기매매서부터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쫓아오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만 쫓아가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발자국 보고 따라만 오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이렇게 막 흔히 뭐 우리 군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뢰 같은 거 이렇게 뭐 탐지하거나 이러면 앞사람이 지나간 자리만 딱 밟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 눈 오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안전한 곳을 미리 가본 사람들,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따라오시면은요. 어린 아이서부터 우리 뭐 노년에 이르는 우리 어르신분들까지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만 가지고 오세요. 더하기 빼기는 하실 줄 아시죠? 우리 가게집 가갖고 동네 구멍가게 가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1,000원짜리 이렇게 내면 잔돈 막 거스름돈 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거스름돈만 받을 줄 안다? 그러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놓고 나서 이제부터 거래량과 대기매수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의미 없는 거래량을 통하면서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아요. 뭐예요? 그렇죠. 그런 건 우리 단타 들어가잖아요. 짧게 빠르게. 남들은 지옥매매라고 하지만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눌리는 종목들. 우리 그래갖고 거래량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락할 때 거래량이 이런 경우에는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이 뭐예요? 여러분들
키움증권 영하나 창을 여시면 여기에 총 주식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총 주식수가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주주들도 가지고 있는 총합적인 총 주식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뭐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있겠죠. 거래수가, 주식수가요. 한번 딸까 클릭을 해주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유통주식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유통주식수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전일 대비, 전전일 대비, 그 전 대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더 나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지금 시장에서 얘가 이슈구나. 무언가 일을 한번 벌이겠구나.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의미 있는 거래량을 먼저 체크를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이렇게 유통주식수를 체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마우스 차트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하시면은요. 타이틀바 편집이 나와요. 딸까 클릭.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아시겠죠? 다시 보기로 천천히 하시면서 오른쪽 마우스 딸깍 누르면 타이틀바 편집이 나옵니다. 이렇게 탭이 나와요. 요거 클릭. 하시면 유통주식수라고 하는 지표가 딱 보일 거예요. 요거 클릭하고 나서 검정색 요 오른쪽으로 화살표되어 있는 검정색을 딸깍 한번 누르시면요. 얘가요. 요렇게 쏙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 차트에도 유통주식수가 표시가 된다. 아시겠죠? 쉽죠? 쉬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차트 설정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는 걸린다.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뭐를? 그 짜릿함을. 대기 매수를 예를 들어서 1,000원에다가 딱 여러분 1,000원에다가 대기 걸어놓으시고요. 자, 남들은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내려라 합니다. 그런데 저점을요 기가 막히게 찍고 딱 가잖아요.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야, 내가 오늘 잡아냈어. 이 짜릿함을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대기 매수를 하셔라. 항상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눌렸을 때 요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분봉도 마찬가지고요.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초심자분들은 어떻게 하셔라? 한 주 아시겠죠? 한 주씩만 가지고 연습 먼저 하시는 거, 공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딱 걸어놓으면요. 주가가 안 올 것 같죠. 와서 체결되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체결이 되어 있으면 매도를 딱 걸어놓으세요. 매도를. 미리. 이 미리 매도 걸어놓는 것도 어떻게 한다? 지금 알려드리잖아요. 자동 매도. 그죠?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분할로. 제가 박스권을 이렇게 그어드리면 이 박스권 안에서 분할로 다다다다다다다 걸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정말 심리적으로 일단은 우위에 쓰실 수가 있어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머, 이거 빠지면 어떡해? 급등주 따라가면 이런 걱정들이 있겠죠. 하지만 안전하고, 그죠? 거래량이 뒤에서 받쳐주는 종목들을 이렇게 공략을 하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자, 자동 매도의 중요성. 이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방송 끝나고 가서 봤더니요. 전진 바이오팜이 또 매도가 또 됐더라고. 저는요. 매도하고 나서 다시 추격하고, 매도하고 나서 다시 추격하고, 더코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오전에 매매한 JCN 시스템도요, 저 걸어놨었어요. 오전에 여기 방송국 가야 되니까 막 준비하고 하는데 딱 봤더니 매도되었습니다. 22%인가 24%에서 매도되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안 하시냐고요?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 꼭 하시기 바래요. 이거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동 매도. 자,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여세요. 그러면 스탑로스 기능이라고 해서 자동 감시 주문 창이 열릴 거예요. 스탑로스 클릭.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잔고 클릭.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막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를 딱 클릭을 하면 얘가 여러분들 평단이 나와요. 평단. 평단에 내가 몇 프로. 우리는 초심자 때는 5%, 7%,
10%에서 매도하죠. 분할로 매도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50만 원어치만 매도해 놓는 거예요. 5%, 7%, 10%에다가 예를 들어 5%에다가 10만 원, 7%에다가 10만 원, 10%에다가 30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조건 추가를 딱 누르시면은요. 90일 동안 주가가 여러분들 잠깐 화장실 가셨을 때 이상하게 그죠? 꼭 내가 안 볼 때 꼭 꼬리 달고 내려와요. 그죠? 그거를 잡아내자고요. 아시겠죠? 5%, 7%, 10%에다가 보유 물량의 절반은 반드시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내 보합으로 왔을 때 추격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금만 가지고 신규 종목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차트 매니저. 네. 아유, 난 말이야. 휴대폰으로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휴대폰도 마찬가지. 주문탭. 주문탭 들어가면 자동감시 주문이 있어요. 그죠? 이거 클릭하면 여러분들 잔고가 딱딱딱딱딱 보여요. 클릭해 놓으시고요. 클릭해 놓으시고 5%, 7%, 10%. 매도 설정 해 놓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7%인데 아유 얘가 5%까지 가려면 13%가 올라야 되는데 이거 가겠어? 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세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의 증시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내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한 달 뒤 1년 뒤를 예측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 아시겠죠? 미리미리 걸어놓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시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제가 목금 이게 수목금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상담을 해봤더니 어머나 우리 어르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네. 정말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 그래서 좀 마음이 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자 캐시던 분, 시장 일부러 가시던 분, 설거지 하시던 분, 네. 정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오시면은요, 계속해서 우리 상담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자, 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예, 저는 이번 주 주말에도요, 지난 주말에도요, 예, 아주 즐겁게 바람을 가르고 왔습니다. 뭐예요? 바이크, 저는 바이크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예. 물론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전하게 잘 조심해서 탑니다. 예,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즐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아, 뭐 목표 한 가지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해서 함께 하실 분들은 오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것만은 반드시 외워 놓으세요.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 기간에 대해서 우리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빠르게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다시 한번 노란톡방 입장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오셔서 차분차분하게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려면 지금서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연말, 넉넉한 연말 위해서 지금부터 공부해서 준비하자라는 말씀, 수익률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면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알려드리고요. 오늘 강의하고 있는 내용, 강의 자료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궁금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7788로 설정해 두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오고 가고 또 주말에도 미국 증시 함께 모니터링하고 공부 함께하는 방입니다. QR코드 인식이 잘 안 된다 또는 QR코드를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이용하세요. 샵 3772번 저희 이데일리 TV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는요. 내용에 이정혁이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님 이름 반드시 포함해서 보내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는데 참여 코드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방송 중에만 알려드리는 네 자리 숫자 7788이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때 메시지 창에 참여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뜰 때 이 7788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것 춤에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 그리고 자동 매수 같은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을 배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들어볼까요? 차트 매니저님 다시 나와주세요. 자,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막 매매가 좀 꼬이고 할 때에는 우리 막 이렇게 각자의 이
창 보면 차트 보면서 막 째려보잖아요. 그죠? 째려보세요. 네, 째려보면요.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라고 하는 이 내울매매의 가장 중요 포인트예요. 내울매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막 이렇게 알려드리고 막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찾아낸 거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여러 가지의 매매 패턴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공유를 좀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요, 여러분.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여요. 조정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말 그대로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을 잡아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딱 보여요. 이렇게 화살표가 딱 보여요. 그러면 얘는 뭐냐 그러면 자, 다 매도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더 조금 더 갈 거예요. 추세가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홀딩. 뭐 가지고 계셔라. 다 팔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해 놓으셔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업무 보세요. 아니면 뭐 밭일 하세요. 아니면 뭐 아이들 가르치세요. 훈련 받으세요. 여러분들 본업에 충실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 매매는요. 그죠? 그러니까 본업에 딱 해놓고 나서 본업에 딱 충실하다 보면은 그날 장 끝났을 때 내 실현 손이 딱 보면서 아이고야 오늘 우리 애기들 치킨이나 한 마리 사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그런 재미로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재미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요? 그죠? 자 그러면 내울매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터코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빠르게 지금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앞전에서도 수익을 냈지만 그 이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요 윗골이 있는 자리에서는 다 수익 냈어요.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가 나오면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5%, 7%. 10%에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어떻게 돼요?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홀딩인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어떻게 돼요? 보합을 기준으로 내 수익금만큼 다시 매수를 하던가 매도한 물량으로 다시 매수를 하던가 뭐 하자는 거예요? 추격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5% 이상 추격가 대비 5% 이상 또 수익 실현을 오전에 했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공부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위니아이드.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혼자서 여러분들 좀 따라하시기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 들어가서 혼자 단지 막 단타 매매를 막 하고 있었는데 아니,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딱 차는 거죠.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언급드렸어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바로 큰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시고 못 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해 놓으시고 거래량 체크하면서 거래량 체크하면서 대응해 볼 수가 있겠고 상단에 갭 또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어머.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단기적으로 가져갈지 판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자가 하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내기에는 이 지표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다음 상보예요. 상보. 자 상보라고 제 친구 동생 이름이 상보인데 자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보세요. 자 우리 이런 거 안 놓치죠. 그죠? 그냥 요 단기적으로 이거 먹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수익 안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보지 말고 뭘 보자고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였죠? 근데 이미 5%, 7%, 10% 수익 냈어요. 수익 내고 화살표 뜨니까 홀딩. 홀딩한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가 또 나왔었죠.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 전에 뭘 먼저 하셔야 된다? 그렇죠. 이거 추매를 갖다가 대입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하단에다가 제가 점선을 그어왔어요.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 동반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거래량에서 공부했어요. 오케이.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딱 보이는 거.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데 이때 매매 못했어요? 이때?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노리는 건데 얼라?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혼자 물이 차 있어. 혼자. 자, 혼자 물 차 있는 데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에 부합되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또 나온다니까요.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니까요. 자, 보세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죠. 마음 편안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을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장 끝나고 나서요, 커피 한 잔 딱 타다 놓고 10분만 이렇게 차트 보잖아요. 나와요. 그러면 우리 공부한 대로 기업 실적 한번 확인해 보고, 거래량 한번 확인해 보고, 수급 체크해 보고, 재무 추이 한번 살펴보고, 오케이, 요거 들어가야 되겠다. 네, 다음날 대기 매수로 다다다닥. 얼마나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지 혼자 매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해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요, 우리 그 실시간 브리핑 우리 김사부님 계속 해주시고 계세요. 정말 예, 너무 바빠요.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너무 바쁘세요. 자, 그리고 영상 제공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강의도 지금 현재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이요,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수익금으로 뭐예요? 자동차에 고금리도 좀 넣어주고 와이프 명품 백도 하나 좀 사주고 그죠? 아이들 뭐 계절 바뀌었으니까 새 옷도 하나씩 좀 사주시고 키우는 가족 뭐 우리 애완견 애완묘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좀 멋진 사료도 좀 사먹이고 이런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벤츠 한 대 사고 아파트 사고 하려고 하시는 거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소박한 행복을 좀 찾아가실 수가 있게끔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입장하실 분들 다시 한번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 후에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우리 머니큐어드림과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오프라인 강의 정보, 즉 대면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도 함께 올라옵니다. 또 방송 때 다 소개하지 못했던 주식 기법도 이 방에서 소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언제나 무료로 운영되는 방입니다.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노란톡방 안내가 되겠네요. 방송이 끝나면 이 톡방 이제 입장은 닫을 예정이니까요. 얼른 스마트폰 꺼내셔서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마지막 입장 기회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인식시키시면 바로 링크 뜨니까요. 클릭하고 들어오시되 7788이라는 이 참여 코드만 잊지 말고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자메시지 편합니다 하시는 분들 여전히 활짝 열려있는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이라고 차트 매니저 이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 드릴 테니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때 7788만 정확히 기억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기법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 공개할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공략주, 배당 관련주 준비했다고 하셨어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배당 관련주를 제가 준비를 해왔었는데 빠르게 한 종목을 좀 교체를 했어요. 왜 했냐면 어제요, 여러분. 럼킨스 병인가요? 네, 우리 럼피스킨 병. 아,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얘가 자꾸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요거 월요일 날 요거 한번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관련 주들을 계속해서 봤고 오늘 오전 노란 톡방에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관련 주들. 그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 한 종목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다운이 되겠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안 사면 그만입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몇 프로의 수익을 목표로 잡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정다운입니다. 정다운. 자, 안전하고 차별화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종합식품 전문 기업이다. 분명하게 다른 쪽으로, 육계 쪽, 돼지고기 뭐 이런 쪽으로 분명하게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몰릴 거예요. 그래서 수급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중요한 차트를 한번 싹 본 거예요. 어머. 지난번 분명하게 일본 오염수 방출로 인하여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자리가요. 너무 수상한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거래량이 동반이 된 이후에 눌림목이 발생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수상한 게 뭐예요? 1년 동안에 산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계속적으로 못 뚫고 있다가 한번 뚫어놨는데요. 다시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1년 동안의 평균가에서 지금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적을 갖다가 딱 보니까 어때요?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어머, 배당도? 어머. 그래, 이러한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죠? 그럼 단기적인 수혜도 예상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예요. 우리는 올라갈 때 매수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그죠? 오케이. 눌림목이 발생을 했고 5일선 우리 공부했고요. 20일선 공부했어요. 자, 5일선에서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보였고 하단에 정확한 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정다운이다. 그러면 얇은 물줄기를 봤으니까 뭘 봐야 돼요? 긴 물줄기를 한번 보자. 뭐예요? 그렇죠. 월봉이에요, 월봉. 연봉도 물론 보셔야 되겠지만 굳이 막 3년, 5년 투자할 거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거래량이 동반된 자리들만 체크를 하시고 저점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어떤 이런 어떤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우리 찡따오도 지금 이번에 또 한번 또 이슈가 또 됐죠. 여러 가지 자꾸 먹거리에 대해서 자꾸 지금 이슈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배당도 주고 실적도 괜찮고 1년 동안의 평균가 근처에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이 종목 공략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정다운을 제가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해서 정확한 대응 전략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대응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정다운, 자 우리 먹거리 이슈로 인한 수혜 그리고 영업이익의 실적 기대감 있고요. 배당률과 저퍼 종목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이 바로 그렇죠. 삼성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네, 뭐 좋은 뉴스들 네,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았고요. 그죠? 지금요 여러분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시중금리 이번에 우리는 동결을 했지만 이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금융권에서도 분명하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은행권은 예대마진이라고 하죠. 증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고점 대비 저점 체크하시고, 그죠? 저점 라인에서 지금 현재 주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뭐가 발생했어요? 변곡점이 발생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정말 불안한 이런 증시 상황 속에서 어떤 기업으로 들어오겠느냐 이거죠. 재무적으로 안전한 종목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거기에다가 배당도 보세요, 여러분. 배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어때요? 실적도 잘했지만 추세 자체를 우상향으로 틀어놓았고 저점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를 딱 봤더니 어머나. 어때요?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내려올 때 매수하잖아요. 내올 매매짜리까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공부해보겠다. 맞죠? 그래서 삼성증권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은요, 월봉상에서도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를 한 이후에 요 저점 고점을 넘긴 거죠? 넘기고 나서 지금 박스권으로 몇 개월째, 5, 6개월째 계속적으로 네, 소화 구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거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증권. 추세의 전환 이후에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외인들의 매수세와 함께 고배당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바로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예측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하셔서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정다운과 삼성증권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다운 좀 단기 관점이죠. 럼피스킨 관련해서 한 차례 정도 움직임 올 수 있다. 그리고 삼성증권은 오히려 고금리 시대에 증권업도 수혜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